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시장과의 전쟁, 역사적으로 이 같은 전쟁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는 선의를 갖고 출발한 정책들이 실패해서 사람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월세입자,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급등하게 되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함에 따라서 투잡, 쓰리잡을 잡아야 되는 생산 현장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공기업 적자가 6조, 7조가 그렇게 육박하는 시장과의 전쟁 패배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발산을 하는 거니까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환규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원공단에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화재, 대형 산업재해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주요 원인이 주 52시간 최저임금 폭동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을 올리기 때문에 안전에 그만큼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 종료될 때가 되면은 청소 및 정리 정돈 없이 다들 퇴근 준비에 바쁩니다. 아마도 기업주도 안전에 쓰는 비용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보게 되면 항상 문정부에서 아쉬운 것은 뭔가 이렇게 꼭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다음에 꼭 아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야기죠. 그 주 52시간 제도를 중소기업들까지 이렇게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는 주 52시간 제도 같은 것을 계속 강행해가지고 경쟁국에 비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사람이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 분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진국이 안 되는데 선진국이라 착각하고 사면 그거는 뭐 망하는 길 외에는 딸리 길이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이한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설 플랜트로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한다고요?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뿌리 산업에서 보수가 근로시간이 줄어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한주 씨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미 대기업은 플랜트 건설 노조의 횡포 때문에 국내 플랜트 일을 가능한 벌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보통일 겁니다. 세금 폭동하죠. 최저임금 올리죠. 근로시간 줄이죠. 그다음 뭐 각종 그냥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 심하게 묻죠. 그럼 뭐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명재 씨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공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가 참 어렵게 돼야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한민국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70평생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세상은 처음입니다. 과거에 시오노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90년대에 읽으면서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문장 하나가 로마 제국 청년을 보면은 그 시오노나나미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국가가 잘 나갈 때 그 마치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처럼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국가를 운영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인 적이 있거든요. 항상 이 잘 나갈 때 그런 걸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항상 보면 아쉬운 것이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부분에 참 아쉽지 않습니까? 요즘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4, 5년 정도 하는 걸 보면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것 같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가 있을 것인데 그 애들 눈망울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정책을 쓸까?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까? 심지어는 부정선거까지 이제 막 해가지고 또 뭐 조금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와장창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간이 크더라도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웃음이 나오네 갑자기. 예. 하창용 씨가 국민들에게 좀 쓴소리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밀어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뼈아픈 말을 하고 싶습니다. 70, 20년간 여당, 야당, 정치 마피아들의 중독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스스로 반성들 하시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제2의 6.25 사변에 준하는 중차대한 나라 멸망급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를 6.25 침략전 그 수준 정도로 해석한 분이 많거든요. 하창룡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후보와 장기표 후보 빼고는 어떤 사람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가짜 여론 조작하고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국민들 편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뽑아줬는데 말이 됩니까? 여당과 야당에 답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쳐도 외면하는 국민들,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부정부패의 원흉인 여당과 야당의 정치 마피아들에게 끌려다니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온 국민들이 깨어나서 여야 정치권들을 통째로 몰아내는 결단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내보낸 방송이 시장과의 전쟁이나 순수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90%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그분들 말씀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고 뭐고 다 망가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 자유인 같은 분이 이야기하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MBN 판도라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황교안 후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홍준표와 유승민으로 도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도 덮고 언론사도 덮고 지식인은 침묵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양순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우파 유튜브들일수록 부정선거 황교안 후보 단어를 배제하고 윤 총장, 윤 후보의 가십거리에 대해서만 방송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공 박사님은 우리 국민을 일으켜오는 한결같은 부정선거 방송은 단연코 최고입니다. 뭐 우파 유튜브들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되면 탄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 방송도 전성기 한 10% 정도가 송출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연유인지 구독자 증가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 억제를 시키죠.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들이 선뜻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도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조작되고 통제되고 관리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는 그런 고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정보를 공급받게 되면은 정말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참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요즘에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출발점이 어딘가 하니까 권력이 견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 권력이 왜 견제되지 않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몰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거죠. 도둑질한 거죠. 그 도둑질한 사람들이 국회에 우글우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그런 조작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입법 독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일단 정의롭지 않고 부정이 한 거죠. 권력을 훔쳤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보면은 절대로 행해서 안 되는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범죄를 은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그렇게 부당한 방법, 부정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만드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는 거죠.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제 1조 2항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주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 무효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이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럼 그 끝이 어딨냐? 권력 교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란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자유롭게
뽑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 엔진이 그냥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거면 그러면 외관에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죠. 그건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 일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6.25 침략에 버금갈 정도의 6.25 침략이라는 것도 결국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제도를 무너뜨리는 거,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